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강의 수강을 위한 줌 설정 방법과 강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 화면에서 줌을 실행합니다. 자, 회의 참가를 클릭합니다. 회의 아이디에 선생님이 알려준 회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이름에 본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아래쪽에 이후 회의에서 내 이름 기억을 체크하시고 오디오 연결하지 않으면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비디오 끄기도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참가를 누릅니다. 자, 회의 암호 입력에서는 선생님이 알려준 회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회의 참가를 클릭합니다. 자, 미리 보기 화면에 나왔을 때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를 누릅니다. 자, 선생님이 수락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자, 강의실에 입장이 됐으면 선생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설정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음소거 해제가 있고 그 옆에 삿갓 모양의 작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디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소리가 작게 난다 싶으면 볼륨을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륨 밑에 보시면 볼륨 자동 조정이 있는데 요거는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또 밑에 배경소음 억제에서는 낮음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밑에 더 보시면 음악 및 전문가용 오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의 중 옵션에서 원음 켜기 표시를 체크합니다. 또 밑에 쪽에 하이파이 음악 모드에도 체크를 합니다. 또 스테레오 오디오 사용에도 체크를 합니다. 다음 더 밑에 쪽 보시면 회의에 참여할 때 컴퓨터로 자동 오디오 연결 여기도 체크를 합니다. 다음에 X를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자, 메인 화면으로 왔을 때 화면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원음 끄기 또는 원음 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원음 끄기가 보여 있는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소리가 선생님에게 조금 더 전달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강의 중에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할 얘기가 있을 때는 아래쪽 반응을 누르시고 손 흔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선생님한테 손을 들기 표시가 나고, 선생님이 손 흔든 사람에게 음소거 해제 요청을 누르면 여러분에게 음소거 해제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때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채팅을 하고 싶거나 할 때는 아래쪽 보시면 채팅 메뉴가 있습니다. 또 참가자를 보고 싶을 때는 아래쪽에 참가자 버튼을 누르면 위쪽에 참가자를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채팅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팅은 모두에게 보낼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만 보낼 수도 있고 또 특정 다른 학생에게만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플라스틱 인형이 선생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모습이 작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이 깜빡하고 화면을 키우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생님 모습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선생님한테 가져가면은 점 3개가 보이는데요. 요거를 클릭하시고 핀 교체를 클릭하시면 선생님 모습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또는 다른 학생이 발표하는 모습을 크게 보고 싶을 때도 그 학생한테 가져가서 점 3개 누르고 핀 교체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또내 모습을 확인하고 싶을 때도 내 모습한테 갖다 대고 누르고 핀 교체. 이렇게 해서 원하는 화면을 여러분이 스스로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을 나가실 때는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나가기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강의를 마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노트북에서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마이크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노트북에 따라서 음질이나 화면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웹카메라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카메라 각도 조절하기도 쉽고 음질도 훨씬 좋아서 수업 받는데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